주말인 오늘은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남부지방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를 보이며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고도가 높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10도 내외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날이 많이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상도도 건조하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남부와 충남 지역으로 확대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월요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음 주 중반에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리면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